시작한 거야? 시작한 거지. 새로 될 데가 없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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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 안녕. 사양. 하이. 올라. Did you have fun in Australia? Yes. Yes, I did.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 저 너무 아파트 보이나? 이렇게. 여기는 네. 여기는 어? 어딥니까? 어디죠? 여기는 오클랜드도 아니고 시드니도 아니고 멜버른도 아니고 네. 바로 인 서울. 서울. 성수. 서울. 여기 서울. 성수. 그래, 성수도 서울이지.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정확하게 모르겠어. 네. 지금 네. 아, 이제 막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인스타 라이브로 네. 아, 그래도 우리가 지금 DNA 또 투어 중인데 그쵸. 중간에 또 이렇게 여러분께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일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이제 지역들 네,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네. 스케줄 섹션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어디로 가죠? 이제 캐나다부터 시작을 해서 캐나다 네. 밴쿠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먼저 가서 아 싱가포르부터 있구나. 네. 다음 싱가포르 목요일에 싱가포르 있고 싱가포르 갔다가 다시 잠깐 한국 갔다가 잠깐 그냥 찍고 네, 잠깐 찍고 다시 이제 밴쿠버로 밴쿠버 네 그다음에 멕시코 시티 네.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칠레 칠레 그다음에 몬테레이 그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제 토론토 와, 긴 여정을 이제 떠납니다. 네. 그리고 돌아와서 네. 마카오 갔다가 그래. 또 돌아와서 두바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일본까지. 일본. 네. 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미 저희 이제 뭐 인스타나 뭐 스케줄을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저희가 만나러 여러분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그 토론토나 밴쿠버 캐나다 쪽 한 번도 안 가본 네, 곳이라서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니만큼 여러분들도 좀 많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처음 가보네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알려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좀 좋은 추억을 여러분과 네. 만들고 싶고 네. 캐나다에 있는 우리 엘프들이 네. 또 우리한테 뭔가 캐나다의 이곳저곳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네. 왜냐면 저희가 밴쿠버 공연이 끝나고 한 며칠 거기서 머물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또 여행도 할 겸 해서 그래서 머물 생각이라서 여러분이 오셔서 저희를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끌어주셔야 돼요. 네.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밴쿠버를 시작으로 그 긴 투어가 이제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멕시코를 또 가잖아요. 남미를 또 가는데 네. 진짜 저희 남미 너무너무 또 사랑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추억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가는 거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오셔서 맞아요. 함께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를 이렇게 딜라이트 파리 이 투어, 팬콘 투어로 네. 여러분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거 네. 안무예요? 아니, 지금 뭐야?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안무예요? 네. 로사, 로사, 아시아보세 미마. 네. 어쨌든 여러분,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많이들 오시고요. 네. 저희는 사실 오늘 지금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손이 아프니까 팔이 너무 아팠다. 네, 네. 좀 촬영을 있어요. 하고 네. 저는 촬영 개인 촬영이 저는 이제 끝났고 네. 이제 동해 씨 개인 촬영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촬영이냐면 네. 아 이건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아 이건 아예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된다. 아 이건 진짜 안 된다. 아, 아무것도 오. 없는 건가? 어, 이거는 좀 얘기해볼까 했는데, 이거는 안 돼요. 네, 뭐였지, 근데? 내년에 할 거를 지금 이제 뭐. 아, 슈즈? 네, 슈즈. 네. 아. 아까 신동이 형이 촬영하고 갔고, 네. 이제 저 끝났고, 네. 이제 동해 씨 촬영 남았고, 네. 아마 다른 멤버들도, 다른 멤버들 다 찍었나? 아, 네, 아직 뭐 남은 멤버들도 있고, 네. 어쨌든, 또 슈즈가, 내년에 여러분과 함께할 또 이것저것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만나러 갈 거니까 많이 많이 또 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어? 슈즈 컴백이라고 하는데 슈즈 컴백 아니에요. 슈즈 컴백 아니고 컴백은 아니에요. 네. 컴백이면은 그러니까 슈즈 그냥 어긴 슈즈 어긴 정도 컴백이면 진짜 대대적으로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컴백은 아니고 이제 소소하게 일단은 또 뭔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또 이제 저희 라이브를 많이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알림 켜놓으시고 저희가 할 때마다 많이 오셔서 저희가 정보를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정보를 네. 근데 너무 많이 주진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스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아 근데 요즘 숨기면 아니 근데 숨기 그 맛도 있지 약간 그래서 네. 서프라이즈의 맛이 있잖아.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라고 끌게요. 저희 안녕 저희 사이 끌게요 장소가 갑니다 안녕 저희 사이타. 안녕